타임즈. 미국 팬더 레디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공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네. 레디기라서. 아, 네. 네. 인사에 굉장히 뭔가 아주 개구진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요새 이제 애큐 생각하니까. 놀아줘야 되잖아요. 애큐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장난... 애한테 이런 말투로 놀아주냐고. 그 장난기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애큐 때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아, 네. 레리,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그 같은 거 6일 했었는데 타임머신 6일을 재즈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작년 8월이에요. 작년 한참 더울 때 2021년에 리뷰를 했었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595만 6천원. 오늘 599만 9천원. 그때 당시에 승채씨가 미쳐가지고 또 사운드점수 38점 주고 폭주를 했죠. 3812-1718로 85점을 주셨고요. 저는 3511-1618로 80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이 많이 나네. 82.5. 네, 그래서 잠깐 아주 승채씨의 혼자 저기 확고한 취향을 볼 수 있었던 저기 갔네 혼자. 85까지 가셨더라고요. 승채씨는 한줄평이 우주에서 제일 멋있는 미중년. 저는 이것이 결국 팬더의 힘.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승채씨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죠. 뭐 6일에다가 재즈에다가. 오늘은 이제 프리시즌입니다. 프리시즌의 랠리, 지난번에 헤비랠리,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적당한 랠리기입니다. 네. 시리얼 넘버는 CZ556013이고요. Made in USA.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17cm, 무게는 4.02kg, 두께는 40+2mm인데 12프레트 뒷둘레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83mm에요. 무슨 5현인 줄 알았어요. 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고요. 틴티드 쿼터손 메이플렉의 오벌 C쉐입. 네, 60년대 스타일의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 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왔어. 본넛에 너트 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굉장히 두껍죠. 44점 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넥이 넓고 두껍고 약간 오현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연주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의 44점 몇에 육박하는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1mm. 그리고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핸드와운드 6이 P베이스 픽업이 하나가 커버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빈티지 스타일 P베이스,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하우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랩을 할 때 이따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얘도 있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온갖 커버와 네, 온갖 쉘터들이 거의 뭐 슬랩을 하려면 정말 핀포인트 슬랩을 노려야 하는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거. 네, 그렇죠. 굉장히 방어선이 엄청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볼륨 다 올리고 들어볼게요. 네, 정말 좋죠. 이게 답니다. 와, 신기해. 이거에 600.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이 사운드 하나에 600. 커스텀샵이란. 네. 근데 또 이게 매력이. 아니 좋죠. 좋은 건 아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네. 톤 다 내리고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잘 들어봤어요. 다네요. 슬랩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를 한번 이겨보겠다. 핀포인트 슬랩. 어떻게든 해본다. 아, 좋아요. 아주 멋진 사운드에 하나의 톤만 딱 나옵니다. 그냥 저는 좋네요. 다 해주세요. 뭐. 네. 공간계도 넣어주시고요, 드라이브도 넣어주시고 다 해볼게요. 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들어왔습니다. 멋있어요. 하지만 600. 멋있지만 600. 왜 강조하지? 저한테는 숫자가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럼 잘 친다. 에뚜라따 딱. 자, 그럼 바로 발라드 또 들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발라드 예술이네. 뭐가 안 예술로 들리겠어. 근데 프리치도 뭐 사실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이긴 하죠. 와, 야 진짜 좋아요. 작업실에 가면 이게 있길 바랍니다. 안 돼.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 사놓으면 폐가망치네. 알겠습니다. 자, 1921 프리시전 베이스 랠리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승치십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예. 어떻게 또 이렇게 또 객관 이렇게 또 잘 포장하지? 자, 참 좋은데. 자, 어떻게 지난번에 재즈 때는 우주에서 제일 멋있는 미중년이라고 주셨어요. 좋은데.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어우, 되게 좋은데 어떡하지? 난 불편해도 너가 좋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600만 원에 이제 좋은 사운드를 들으니까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유명한 의외였던 네, 600만 불의 사나이가 네, 생각이 나네요. 저는 600만 불의 사나이 하면 그때 당시 600만 불 이러면 진짜 엄청난 가격. 엄청난 그 최고의 그 뭐랄까 퀄리티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 때 600만 불의 사나이랑 소머즈 네, 이제 히트를 쳤던 외화였는데 네, 저는 600만 원의 사나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좋다는 의미를 담아서. 네, 야, 정말 좋았어.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82점. 뭐 그때보다 덜 폭주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죠.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80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편의성 측면에서는 뭐 프리시전 베이스가 뭐 연주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범용성의 측면에서 톤이 너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그냥 프리시전 소리. 근데 그 소리 하나가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채롭게 톤
플레이킹을 하시는 분들한테 프리시즌 하나 갖다 주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불편해도 난 네가 좋아. 아 그래. 알았어요. 네. 그래서 80점이 나왔습니다. 불편해도 좋다는데 어쩔 거야. 자 이렇게 승재 씨와 함께 멋있는 2021 타임머신 1921 프리시즌 베이스 랠리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